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쌍용차는 5월 완성차 판매가 8,254대로 작년 동월 대비 31.3% 줄었다. 단조립 제품 CKD 32대를 포함하면 전체 판매는 8,286대다. 쌍용차는 판매 촉진 활동으로 계약이 전월보다 50% 이상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판매는 전월보다 21.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누적 판매는 39,206대로 32.4% 줄었다. 내수는 31,109대, 수출은 8,097대로 각각 34.8%와 21.4% 감소했다.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G4월 엑스턴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티볼리 에어를 다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 구로동 서비스센터를 피어해 1,800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쌍용차는 말했다.